나는 누구인가?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한가? 끊임없이 왜라고 물으며 그 답을 구하고 계신가요? 숭산 스님으로부터 너는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미국 하버드에서 출가 사문의 길을 결심했던 한 스님이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우리 스님 오늘은 푸른 눈의 선사, 현각 스님의 출가 이야기와 수행 이야기를 만나보시죠. 1990년 하버드대 대학원 재학생으로 화계사 조실 숭산 스님의 법회를 듣게 된 현각 스님은 숭산 스님과의 첫 대화가 스님의 인생을 바꿨다고 말하는데요.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? 숭산 스님은 당시 현각 스님에게 당신은 누구세요?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. 스님은 제 이름은 폴입니다 라고 답했고 순산 스님은 그건 당신 몸의 이름입니다. 당신의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? 라고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. 그 순간 당황한 스님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했고 오직 모를 뿐이라고 말씀한 순산 스님의 가르침은 영원히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. 당시 28살이었던 스님. 스님은 한국 화계사에서 삭발을 하고 출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. 스님에게 숭산 스님의 가르침은 어떤 울림이었기에 먼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가를 결심하게 됐을까요? 스님은 어릴 때부터 나는 누구인지 고민하고 나의 마음을 찾아줄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찾았다고 합니다. 특히 왜 전쟁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있고 그와 반대로 왜 난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고민했다고 하는데요.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종교의 문을 두드렸고 숭산 스님이 답을 찾을 수 있게 이끌어줬다고 합니다. 한국에서 수행을 결심한 현각 스님은 송광사와 정혜사, 각화사, 봉암사 등 전국 선방에서 참된 나는 누구인가? 나를 바로 보기 위해 정진을 거듭했다고 합니다. 또 2001년 8월엔 화계사에서 숭산 스님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 더 본격적으로 그 가르침을 또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오직 나를 바로 봐야 진정한 자유,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현각 스님. 바로 참다운 진리는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차별과 불평등 시대, 쉽게 포기하고 웃음이 줄어든 우리 사회. 지친 마음을 다스리고 여유를 찾고 있다면 스님의 가르침처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왜라는 화두를 들고 행복을 찾아 당당히 살아갈 힘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지금 여기 우리 스님 현각 스님을 만나봤습니다.